K스타일 뉴스 구독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저희 비비지가 컴백을 맞이해서 K스타일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저희도 그동안 컴백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지냈는데요. 이번에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썸머 바이브는 비비지만의 여름을 가득 담아낸 앨범으로 타이틀곡, 러브에이드는 통통 튀는 비트가 아주 매력적이고 상큼한 신나는 곡입니다. 저희에게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 명씩 대답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TMI 하나 알려주세요. TMI. 네. 오늘의 TMI는요. 팬분들께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속보스로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쇼케이스 전에 든든하게 먹고 지금 컴백을 합니다. 이번 앨범 최애곡이 있을까요? 저는 날마다 최애곡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저는 오늘은 러브에이드를 첫 선보이는 날이니까 타이틀곡 러브에이드로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러브에이드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러브에이드. 아주 시원해, 아주 청량해. 아주 상큼해, 뭐 아주 시원해, 아주 청량해, 뭐 아주 사랑해. 그렇게로 할게요. 여름이면 찾게 되는 음식은? 저는 냉면을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김치 많이 국수나 냉면 많이 먹습니다. 너무 신나신 것 같은데. 맛있겠네요. 휴가지에서 듣고 싶은 노래는? 비비지의 시스타. 이게 진짜 약간 휴가 딱 듣자마자 생각났어요. 저희 떠나고 싶은 여행지는요? 나비들 마음속. 와, 대박. 저도요. 이렇게 저희가 짧게나마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팬 여러분들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만날 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 신곡 러브에이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비비지였습니다.